그렇게 노는 놈으로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음악 한다고 하니까 이제 못 믿나 보죠. 그래서 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너는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음악을 하는 거나 뭐 그런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네, 그런 게 깊은 친구는 몇 없어요. 그러니까 넓은 관계인데 깊이는 다 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딱 전화번호 봤을 때 누가 있다라는 걸 많이 인식하지를 못했어서 누가 저를 미워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제 잘못이어도 사과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되게 피곤한 성격이어서 좀 인간관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막 친해도 항상 좀 눈치도 좀 보고 약간 그런 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. 생긴 것 때문에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. 어떤 그러니까 세게 생겼다. 네. 네? 네? 그러니까 저렇게 막 싸납게 생겼다 해서 안 웃고 있으면 좀 네 가지 없게 생겼다 약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서 처음에 애들이 말 걸기가 좀 꺼려진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약간 저를 져주면서까지 약간 남 이렇게 챙기고 그러는 거 좋아해서 착사랑해? 네. 힘들 때나 막 그럴 때 사진 딱 보면 되게 막 저도 모르게 웃고 있고 미소가 지어지고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. 메아리 없는 계속의 짐이니까 어떤 진로 문제든 친구관계 문제든 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자신감, 자존감, 인격적인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 진로나 친구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가장 좋을 걸로 보여져요.